샬롬, 저는 광주지구 전남대학교 1, 1학번 류근하 순장입니다. 저의 방학생활 중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여름방학은 제 생애 최고의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불가피하게 여름 수련회가 연기되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혈운동을 통해 나라의 아픔을 공유하고 희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광주 학예 유니버시아드를 통해 많은 청년과 공무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유대회 때 얻은 수입을 통해 단기 선교사, 에이식스 선교사에게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 저는 광주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에 있는 많은 외국인이 축제를 즐기고 각 나라의 언어로 인사하고 고맙다고 표현하는 모습이 꼭 천국의 작은 모형 같았습니다. 하지만 100% 천국일 수는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인 저는 외국인과 공무원 사이의 삼각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국의 문화도 잘 모르고 대화도 잘 통하지 않아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또한 세상 사회생활에 경험이 적은 저에게 공무원 사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유대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두렵지는 않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을 만들고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는 말에 웃으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함으로써 많은 시민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움직이니 내부에서는 CCC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사주시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많아졌는데 이때를 기회로 삼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17일간의 유대회를 살았습니다. 그 결과 시민으로부터 많은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처음에 교회를 다녔지만 이단 문제로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한 공무원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가야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관계전도란 이런 것이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대 봉사활동을 하면서 헌혈에도 참여했습니다.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CCC의 이름으로 헌혈운동에 동참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고 순원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높은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주 유대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학을 마무리하며 벌써 세 번째 여름 수련회에 와 있습니다. 저의 지난 수련회는 2012년이었습니다. 많은 기억이 군생활과 함께 사라졌지만 순원들과 함께하지 못한 슬픔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쉽게도 두 명의 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지 못한 두 명의 아들을 바라보며 슬퍼할 수는 있지만 좌절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온 순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낳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6년 수련회에는 3대가 승법 번식을 이루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2학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여름 수련회가 열리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름 수련회 때 받은 은혜와 심었던 기도들이 2학기 삶에 심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비전을 세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캠퍼스의 부흥을 앞당기는 거룩한 순장이 되고 싶습니다. 샬롬, 내가 헌신하면 가정과 캠퍼스 그리고 나라가 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포합시다. Gracias.